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자, 제2장, 각종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제 큰 챕터, 이제 두 번째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시간은 2021년, 지금 현재 1월 15일, 15일, 자, 1월 15일, 저녁 10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목재 얘기가 나오고요. 석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점토, 자, 금속 재료, 자, 유리의 성질.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각 단원에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최신 출제되는 거. 무슨 말이냐? 총 60문제 중에 20문제예요. 몇 프로입니까? 33.3%입니다. 무조건 이 단어마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또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목재의 분류, 성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무에 대한 장단점이에요. 이거는 100% 나옵니다. 별 3개. 자, 장점. 자, 가볍습니다. 치극과 가오이 쉽고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비중에 비해 강도가 큽니다. 강도, 인장, 늘어나는 거, 압축하는 거. 열 전도율이 적습니다. 전기에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온, 방안, 방, 이게 뭐예요? 방서성이 뛰어나다. 세비도 모르겠습니다. 보온, 따뜻하다. 추위에, 그 다음 여름에, 자, 음에 흡수와 차단이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산, 내약품성이 있고 염분에 강합니다. 자, 공급량이 풍부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비교적 쌉니다. 아닙니다. 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 나무의 종류별로 비쌉니다. 침엽수와 한엽수가 있죠. 이거는 구조, 이거는 안에 내장, 가구. 이해하시겠나요? 자, 단점 얘기하겠습니다. 불에 타기 쉽습니다. 화재, 비 내합니다. 자, 나무는 수분에서 100년과 평창 수치 큽니다. 벌레 잘 먹습니다. 비 내구적.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료 얻기 힘듭니다. 재짐이 섬유 방향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결이 있겠죠. 나이트에는 단면을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아래가 심재입니다. 여기가 변재. 당연히 심재가 튼튼합니다. 즉, 재질, 결방량, 직각방향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재의 분류와 조직입니다. 자, 목재의 분류. 자, 성장, 외관, 재질, 용도. 자, 성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길이와 두께 모두 성장하는 거. 내장, 길이만 성장하는 거. 대나무, 쭉쭉 크죠. 외관, 침엽수, 좁히단 거. 한엽수, 이파리 넓은 거. 재질, 연재, 침엽수는 연합니다. 경재, 한엽수는 강합니다. 용도, 구조용주예요. 구조는 침엽수, 수장은 한엽수. 이것도 별표 두 개입니다. 크게 그런 거 없죠, 여러분들. 바로 넘어갑니다. 10분 정도 강의합니다. 자, 목재의 조직입니다. 자, 세포조직, 목섬유, 도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나이테. 자, 나이테는 목재의 행담이 나타나 동시원의 조직으로 춘재, 봄, 춘재. 어떻게? 가을. 구분된 것을 한 쌍으로 해서 합한 것이 나이테. 한 쌍이 1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이테는 수목의 성장에서 보이죠. 강도를 표시하는 기준. 자, 나이테가 더 촘촘하다. 촘촘하다. 그만큼 성장 연수가 더 빠르겠죠. 아, 빠르게 아니고 더 천천히 자라겠죠. 더 단단한 겁니다. 자, 침엽수는 나이테 확실합니다.
하지만 열대야 한류수제는 형성되어 변화된. 자, 춘제는 봄, 여름에 걸쳐 성장이 빨라 그 부분을 세기연하고 세포만 유연합니다. 추제는 가을, 겨울에 세기연해서 성장이 높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름에는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연합니다. 자, 심재와 변재. 심재를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심재. 여기는 변재. 자, 심재의 특성. 자, 색깔이 진한 가운데 부분. 강도를 크다. 수분 안이 적어 단단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변재. 수분이 많이 안이 됩니다. 강도 약하다. 따라서 나무를 살 때 이걸 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무 결입니다. 고등결. 이걸 고등결.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늬결. 이런 게 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고등결은 변형이 적습니다. 변형이 적습니다. 무늬결은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고등결, 무늬결. 자, 목재의 결함입니다. 갈라지는 거. 옹이 숨어있었는데 줄기에서 가지가 생기면.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가 나는 거. 이 부분을 옹이라고 합니다.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관절 땅땅하죠.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 자, 옹이가 생깁니다. 옹이는 어떻게? 정말 강합니다. 못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있다. 옹이가 뭐다? 라는 거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썩은 옹이. 썩었죠? 지선, 껍질,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재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목재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해답 다 나오니까 무조건 다 알아셔야 돼요. 자, 목재 분류 및 성질. 자, 목재의 장단점. 무조건 나옵니다. 장점, 가볍다. 가공이 쉽다. 외관이 아름답다. 강도가 크다. 비중에 비해서. 보온, 방안, 방사성이 뛰어나다. 음의 흡수를 차단이 좋다. 내사, 내약품이 있고 연물이 강하다. 공유제품과 구해지고 비율이 싸다. 싸진 않더라. 자, 단점. 자, 낮은 온도에서 탑다. 불에 낫습니다. 수분에도 변형과 편차가 큽니다. 벌레, 부패합니다. 비내구죠.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재료를 얻기 힘듭니다. 재주 및 수분자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목재 분류입니다. 이거 봐세요. 성장 필요 없습니다. 자, 외관. 침엽수, 한엽수. 연재는 침엽수. 용도, 구정제, 침엽수. 맞죠? 따라서, 침엽수는 연재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용입니다. 한엽수는 경제. 단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재. 수장재 뭐냐? 가구 만드는 거. 인테리어 용도. 어려운 거 없죠? 자, 목재의 세포조직. 목섬주, 도관, 수선. 자, 나이티. 별표 두 개. 춘재와 추재로 구분된 것을 한 쌍. 1년이라는 겁니다. 자, 성장 연수를 보여주고요. 강도를 표시할 기준이 됩니다. 침엽수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열대지방 한류수제는 형성되기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자라서 그래요. 춘재는 봄, 여름에 걸쳐 성장이 빨라 그 여과하고 세포만이 유연하다. 추재는 단단하다. 심재
수심 멋져. 강도가 크다. 딱딱하다. 변제, 외부. 수분이 많이 함유되다. 강도 약하고 수증률이 크다. 별표 3개. 자, 고등결, 무늬결. 이걸 고등결, 이걸 무늬결. 고등결은 건조, 뒤틀림, 갈림, 수축과 변형이 적어서 구조제를 사용한다. 무늬결은 무늬가 아름다워서 장식제로 사용되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주로 판재로 사용된다. 목재의 결합, 뭐 갈라지는 옹이, 옹이만 아세요. 옹이는 이렇게 어깨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가 뻗어난 거. 못 따라가요. 아시겠죠? 자, 옹이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썩은 옹이, 지선, 껍질말 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목재의 분류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끝났겠죠?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